자, 바로 앞에 보이는 아파트가 1937년도 지어진 한국 최초의 아파트입니다. 자, 그러나 한국인 손에 지어지지 않고 바로 일본인 손에 지어진 일제강점기 때는 도요타 아파트라고 했습니다. 한문식 이름으로는 바로 풍전 아파트라고도 했습니다. 자, 아직도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건물이 저렇게 온전하게 남아있네요. 자, 지금 현재 이름은 충정 아파트입니다. 바로 앞에 충정로, 그 이름을 따서 아마 충정 아파트를 하지 않았을까. 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이 아파트는 원래 일제강점기 때 그 원래 모습 그대로 이렇게 지어진 그 모습이 아닙니다. 많이 그 변형되고 훼손이 돼가지고, 바로 1979년도 이 앞에 도로가 확장이 됨으로써 앞에 건물, 앞쪽 건물이 바로 이렇게 잘려나갔습니다. 보시다시피 앞쪽 건물이 조금 밋밋합니다. 저 밋밋한 이유가 바로 도로 공사로 인해서 앞쪽이 한 3분의 1 정도가 잘려나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모습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 위에 원래 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지은 건물인데 저 맨 위에 건물이 위에가 바로 중축이 됐는데 저게 불법으로 중축이 된 겁니다. 바로 그 이유가 60년대 초반 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 그때 당시 그 김모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6.25 때 아들이 6명 있었는데 아들 6명이 6.25 전쟁 때 전부 전쟁 중에 사망을 했다. 자, 그 사연이 전해지면서 나라에서 바로 이 김모 씨한테 공로 훈장을 주고 그리고 또 바로 이 건물을 불화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 바보 같은 분이 이거를 불법 개조, 중축을 해가지고 저렇게 한 층을 더 높인 겁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호텔 건물로 사용을 했습니다. 바로 코리아 호텔 해가지고 이거를 사용을 하다가 이제 그 자기 여섯 명 있는 아들이 6.25 때 전부 죽었다는 게 거짓말인 게 들통이 나서 감옥행으로 바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건물도 다시 환수가 되는 자 그러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일제강점기 때에도 해방 바로 직전에 해방 그 전에 일본에서 이것도 호텔 용도로도 또 이렇게 변경이 돼서 사용이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해방 공간 때 해방 공간을 지나서 6.25 때도 이 건물이 유엔군이 그 숙소로 사용한 후 호텔로도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되어 보이네요. 저 아직도 좀 이렇게 외장을 좀 작업을 하면 깨끗할 텐데 그대로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재개발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방치하고 있지 않나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6.25 때 바로 이 건물 자체가 북한군 공산군들이 바로 6.25 때 이 건물에서 인민 재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건물을 인민 재판 장소를 사용을 해서 이 근처에 있는 양민들을 이쪽에서 인민 재판을 해서 많이 죽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북한군 빨갱이들이 이 건물 지하에서 이제 많이 사람을 죽였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한번 지나가면서 이 건물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아래층에 편의점, 뭐 지물포, 김밥집, 부동산집 뭐 이렇게 있네요. 자, 앞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좀 잘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좀 밋밋한 모양. 커피점도 있고 닭갈비집도 있고 그렇네요. 자, 조금만 저 앞에 가면은
오래된 제약회사 종근당 건물도 저 앞에 보이네요. 이게 공공동 화장실인가 보다.
자, 여기가 바로 지하. 6.25 때 많은 양민이 죽었다는 바로 그 지하. 지하도 사용하고 있네요, 아직. 앞에 보면 충정 아파트, 뭐 세 개가 써 있다. 아래는 편의점. 충정 아파트를 보기 위해서 그냥 건물 뒤편으로 가서 한번 충정 아파트를 뒷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정 아파트는 한국 최초의 아파트인데 아쉽게도 한국인 손에 지어진 게 아니라 일본인 그 도요타시에서 지어진 건물입니다. 자, 계단 위에 올라가서 보면은 잘 보이겠다. 자, 이거는 뭐 옛날 그 쓰레기통, 시멘트로 만든 쓰레기통이 그대로 이렇게 있네. 자, 유리창이, 오래된 유리창이 그대로 있습니다.